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갈로 찍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죄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전했던 제가 들었던 메시지와 성경이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운수대통합니다. 뭐 이런 48자 보는 집에서 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느낌상 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흥회에 대해서 저 이미지가 참 안 좋아서 듣는 메시지 거의 이런 쪽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안 됐던 일들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렇게 될까? 어떤 의미에서 맞지만 그러나 저는 상당히 틀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신을 따랐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를 탈출하면 그 탈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 세상의 신이라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 자기를 배신하고 가는데 가만 놔둘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무너뜨릴까? 더 많은 일이 생기게 할 것이 마땅한 거죠. 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단지 내가 나의 복을 위해서 내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차라리 48자 보는 게 낫지 거기 뭐 11조 내란 얘기 안 하잖아요. 봉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자기 필요할 때만 돈 내고 그 얘기 들으면 되잖아요. 도대체 지금의 기독교가 그 48자와 뭐가 다른지조차도 분리를 못한다면 구분을 못한다면 이렇게 복음이 약화되고 이렇게 말씀이 약해진 이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정말 물타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액의 맛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젠 아예 물과 비슷해질 정도까지도 너무나도 흐리멍텅해진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안대표 박사님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우리 방법에 관심이 많잖아요. 노하우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제목만 보고 제가 기가 쫄깃하고 제목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전할지 아직도 기도 중이다 그랬어요. 네, 그거 녹취해서 정리한 게 내일 나옵니다. 나오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프로세스에서 다섯 단계와 여섯 요소를 얘기하실까? 뭐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딱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젖을 떼심, 보금자리를 흔드심, 광야에 들어가게 하심, 환경을 변화시키심, 길을 막으심, 대적들을 일으키심, 가지를 치심, 영적 파산에 빠짐, 정결함을 위해서 시험하심, 영적으로 포위됨, 은혜와 고난의 반복, 죽음과 부활의 연속. 하나도 아멘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도.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사형통이 아니라 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향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안에 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끝없는 욕망이 좀 편안하고 싶고 좀 이렇게 좋게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린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 가뒀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초대교회 역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막지 않고 그 누구도 방해 없이 평탄대로를 쫙 나가면서 부흥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초대교회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게 지금 이방인의 선교가 나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루고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마치 바뀌는 것 같이 그 앞에는 베드로가 주로 나왔는데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헷갈리죠. 헤롯 계보입니다. 헤롯 계보. 이 헤로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로요. 폭군으로 유명하고 또 그의 삼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그때 그 재판을 했던 안디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지방이 지금 원래 에돔 사람인데 이쪽 지방을 다스리면서 계속 폭군으로 그 집안이 지금 이 일들을 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때에 또다시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죽게 들어왔는데 또다시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또 일어나는 어찌 보면 확장됐다가 또 반대 부닥치고 또 확장됐다가 또 반대 일으키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다시 위축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진보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퇴보하는 것 같고 이것을 반복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인데 그중에 특별히 세 명을 특별히 또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 갈 때 세 명의 제자 같이 갔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 둘은 형제야. 그리고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3인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밑에 3명의 수제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아주 측근해서 예수님이 하신 걸 직접 보게 하면서 특별하게 제자 훈련했던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교회를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때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가두면 어느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두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다른 성경에는 목을 베어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참수했다고, 목을 잘랐다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럼 이것이 사실은 성경 많은 분들이 그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고증에 의하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그 집안에서 하는 어부 사업에 고기 잡는 사업에 일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까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왜요? 자꾸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앞장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야 될 사람은 저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 제가 베드로가 아니고 요 두 아들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내 왼편과 오른편에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정말 몰랐던 거죠.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인 거죠. 죽음의 잔인 거죠. 그런데 몰랐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러나? 무슨 좋은 뭘 마실라 그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러나 지금 왼편과 오른편에 앉히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되 어머니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그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대로 죽게 되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유배가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계속 갇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옥에 갇혀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목이 잘리고 상상도 하기 좀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막 적용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교회 3인방이 누구죠? 그래서 이게 전도사님과 조목사님이 있으면 네. 조목사님 목이 잘리고 이 사람은 오게 유세되고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뭐 우왕좌왕하죠. 뭐 어떻게 해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느낌이 팍 오지 않겠냐고요. 그냥 예수님 제자에 누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그냥 결국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서 평탄대로를 간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이 부닥치는.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신이 자기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이제 정말 진짜 하나님,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를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3절, 4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시기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열흘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지금 자기의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계속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야, 좋아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더 좋아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젠 베드로도 잡아라.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거죠.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은 언제죠? 유월절 그 다음 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유월절 후에 유월절이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겠다는 거죠. 계속 박해를 더 하겠다라는 이 분위기가 이미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초대 이 앞부분에 보면 이미 두 번 옥을 갔다 왔어요. 4장 3절과 5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베드로는 별이 두 개예요. 이번에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별 세 개면 웬만큼 이게 그쪽 세계에 잘 안 건드리는, 예.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쪽 세계.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처음에 옷 가는 게 어떻게 내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세 번째 가니까 익숙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옥에 가는 거. 아, 또 왔네. 이 분위기가 좀 들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옥에 가두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미 헤롯은 베드로가 옥에 갔다가 한 번은 스스로 그냥 풀어져서 나와서 그 다음날 재판하려 했더니 이미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죠.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군인 내식 내 폐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 거죠. 그 조치에 대해서 6절에 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군인 넷이 지킵니다. 그런데 군인 두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었겠죠? 한 손은 이쪽 군인에, 한 손은 이쪽 군인. 수갑을 찼는데 자기가 이렇게 찬 게 아니라 이렇게 사다가 지난번 도망갔잖아요. 수갑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아예 수갑이 풀어지면 군인이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나는 이쪽 손에, 하나는 이쪽 손에. 그래서 군인, 두 군인 틈에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문 밖에 옥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있더니 이 베드로가 워낙 말을 잘해서 얘를 설득하고 얘를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도망가자 이래갖고 얘를 설득해 당해갖고 가면 안 되니까 문 밖에 아예 말을 못하도록 또 둘을 지켰어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한 거죠.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는 어떤 일을 못하게 그리고 아예 이제 목을 자르겠다라고 다음날 심판하기 전까지의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상의 신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요. 제가 요즘에 믿음의 군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가 군사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군대들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냥 이제는 거룩한 군사로 군인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싸워야 할 줄 알아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싸움꾼이 돼야 돼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전에는 이게 중보자들만, 특정이들만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은. 완전히 전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적들이, 사탄이 준비하는 게 더 철저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사탄도 긴장하지 않겠냐고요. 그럼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도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이야기해요. 5장 9절 14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재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노동을 무겁게 해요. 그래서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거 외엔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 상황에서 이야기 되는 거죠. 모세가 가서 우리의 조상, 우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그걸 못하게 하려고 노동을 더 무겁게 해요. 그럼 지금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으시죠? 가면 갈수록 더 무겁게 해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 그래서 아예 그거 외에는 그거 집중하지 않으면 아예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 어둠의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게다가 감독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가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딱 제시해놓고 이것을 반드시 채워내라고 계속 책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 눌리면서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목사님들도요 너무 바빠져.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는데 읽어야죠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바빠서요. 목사가 성경 읽는 것이 바빠서 못 읽는다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오늘 할 일 생각하면 따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새벽 예배 때 해야 할 일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할 일 하면 머릿속에 딱딱딱딱딱. 그거 적으면 한 스물 몇 가지 쫙 나오니까 안 적는 게 나아요. 적으면 눌리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적어놨어요. 영역별로. 교회 뭐가 아닌 교회, 주일학교 관련된 일, 뭐가 관련된 일, 영역별로. 그 앞에 딱 붙여놓고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요. 그거 앉으면 그거 보고 오늘 뭐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너무 눌리는 거예요. 아예 없앴거든요. 그냥 앉으면 성경 봐야지가 아니라 앉으면 이래야지 이게 너무 많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목사가 이러면 여러분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의 10장을 읽으시는 분이 시간이 남아서 읽으세요? 그런 사람 전혀 없죠. 정말 시간을 쪼개고 싸움하고 전쟁하면서 이걸 읽어갔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이 살살 읽어지더라 이런 경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무거운 노동을 걷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나타나면 비밀을 아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 훨씬 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편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요. 이젠 나라가 아예 꾸며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해요. 동성애와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니 왜 유엔이 나서서 이것을 이 난리를 치죠? 아니 유엔이 나서서 왜
아니 그 정도 나설 거면 북한 문제는 왜 안 나서요? 인권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이슬람의 IS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나서요? 그런데 그거는 다 제껴놓고 동성애자가 몇 명 있다고 그 문제를 갖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협박하면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안 받아들면 당신의 원조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있어요. 뭐 문자 그대로 맞죠. 이제는 그냥 니네 나라 알아서 해라 이렇지 않아요.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지난번에 줄리조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의 계획은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유는 가정을 깨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이 깨져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정을 깨뜨리려는 계획을 세워요. 아니, 감히 가정을 깨뜨리려는 전 세계적인 계획을 세워요. 말이 되는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일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초대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마도 이 기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의 그 초대교회 가장 대표되는 사람, 수제자. 그리고 내일은 처형돼서 그 전에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처형될 것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제가 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누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나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이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 기도 그냥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아니야? 제 생각에도 그렇게 반응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차원의 기도라면 그런 기도라면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기관의 수단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거죠. 초대교회는 다른 얘기를 하면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할 게 없어서 모여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넉넉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놓은 거죠. 순서가 잘못됐네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저 얘기 계속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많다는 거 이해하시죠? 귀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귀신이 많은 건 아는데 천사가 많은 건 모르죠? 귀신이 많아요? 천사가 많아요? 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3분의 2예요. 3분의 2의 천사는 뭐 하냐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이유는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는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진 않아요. 근데 천사의 하는 역할이 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어떨 때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여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였죠.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요, 그냥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가서 싹 쓸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 여리고 성도요, 그냥 돌기 시작했는데 외치자 그 성이 무너졌는데 결국 그 뭐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법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그 말에 따라 섬기는 영인 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영적 원리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 비밀인 거죠. 자, 7절 볼까요? 시작. 호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5절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옥중의 광채가 그 어두운 그날에 그 당시에 무슨 전등이 있겠습니까? 옥이라고 무슨 촛불을 켜줬겠습니까? 그냥 캄캄했겠죠. 근데 그곳에 광채가 나타나요.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두 사람 군인 사이에 자고 있는데 이게 경험자의 세 번씩이나 갔다 왔으니 이제 뭐 내일 죽는 날에도 그냥 푹 자는 거죠. 빛이 일어났으면 대충 이게 긴장하고 있었으면 이게 눈이 확 떠질 텐데 그 어두운 깜방 안에 빛이 비치는데도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 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는지라. 그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선사들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 시작.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 내에서 문도 완전히 열려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18절 볼까요?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철저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방의 땅끝까지 가야 될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더 퍼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문제 해결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요. 사랑이 감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고 뿐만 아니라 총명, 이해가 더해져요. 그래서 그게 더 풍성하게 해져요.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사한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해를 더하게 해주세요. 제가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나온 중보기도 이 책 있죠. 이걸 읽으신 분의 반응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놀랍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거의 성경 보듯이 보세요. 한번 읽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한 문장 읽고 기도하시고,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 도와줘요. 이 책은 보셨습니까? 기도혁명 옛날에 나왔던 책, 그리고 지금 이제 영적혁명이죠. 사단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게 해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듣고 아는 내용만 가지고도 실천만 하면 이 세상의 성인이요. 이 세상의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아니라 장군이요. 이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합니다. 이거 다 저희 교회에서 출판한 거예요. 저희가 찍었어요. 아니, 교회가 출판해갖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또 내일 또 나와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지식과 총명을 더하세요. 저희 교회 언제 얼마 안 되신 분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저희가 막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려주는 법이 좀 없어요. 그냥 모든 성도가 다 쫓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가십시다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가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뒤에 계신 분 손잡고 어서 오세요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했을 텐데 지금은요 그럴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럼 빨리 가니까 알아서 쫓아오세요 이러고 지금 저희가 좀 가는 분위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세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오히려 통과하게 하세요.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그런 환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만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어제 캄이라는 단체에 가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거기는 이미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전략만 이야기해 줬어요. 캄이 뭐냐면 킹덤 아미 미니스트리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 유명한 단체예요. 꽤 유명해졌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가서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막 준비되더라고요. 강남 있는 조그만 지하 2층에 모여갖고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것인데요. 공간이 많이 들어가면 120명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로 동시 상영을 해가지고요. 유튜브니까 각 교회에서 이 인터넷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 하면 그냥 유튜브로 동시 상영으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현재 20개 교회에서 동영상 중계로 기도회를 그 시간에 같이 해요. 실시간 중계로. 그렇게 해서 그 20개 교회에 같이 하시는 분을 조사해보니까 1,700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교회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유튜브 하시는 조회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직장이 있으니까 기도 못하는데 실시간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로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앞에 놓고 요즘 또 브루스투스도 되잖아요. 이렇게 금목걸이처럼 이렇게 돼서 귀에 꽂으면 이게 정말 그러면서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대요. 유튜브로 몇 명, 한 700명 정도가 유튜브를 그 실시간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정말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그 장인데 프라이팬을 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뭐 음식하면서 말은 할 게 없죠, 입은.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갖고 주여 이걸 하게 주시옵소서 닫고 이러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어떤 분은 청소하시는데도 다 되잖아요.
꽂아놓고 청소하시면서 닦으면서 주여 회개의 영으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러면서 그 시간에 계속 같이 하는 두 시간 동안 자기가 그래서 지금 약 2,500명 그리고 세계 전 세계에서 이집트에서도 본대요. 이집트에서 보려면 새벽 3시에 봐야 돼요. 근데 그때도 켜놓고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대요. 아, 제가 딱 하고 싶었던 건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좋다, 좋다. 우리는 공간에 못 가서 함께 가기 어려워서 뭐 이른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은 어마어마한 기능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습니다. 네.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 모임을 지금 이끌어간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고 데이비드 차 형제거든요. 저한테 갔는데 선물을 하나 줘요. USB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이거는 탱크가 밟고 가도 찌그러지지 않는 강도로 지은 거래요. 이거 뭐 왜 그러냐 했더니 북한이 아마도 조만간 무너질 가능성인데 무너지면 내부에서 무너지면 외부에서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한국에서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환란이 있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 빨리 빨리 그 안에 장마당에 뿌릴 수 있는 그 영상과 강의와 이런 걸 다 담아갖고요. 16기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지금 만 개 만들어놨어요. 지금 10만 개 만들어놓고 그런 상황이 되면 가서 확 뿌릴 수 있게, 공짜로 뿌릴 수 있게. 이건 뭐 그쪽 계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쉬워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협박하는 게 뭐냐면 풍선입니다. 풍선. 네. 풍선에 띄워갖고. 네. 근데 그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쇼맨십을 하는 게 많고요. 그 진짜로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 한 분이 계속 지금 거기다 뿌려요. 거기다 USB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근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게 풍선이에요. 그래서 그 찌라시 뿌리는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 아예 못하게 막으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저희가 두 번째 해에 부활절 헌금을 그쪽에다가 했었죠. 저한테 계속 지금 이메일이 와요. 그분은 정말 밤새 계속 기류를 보면서 북한으로 바람만 분다 그러면 5톤 트럭을 갖고 나가서 새벽 2시건, 3시건, 4시건 풍선을 띄워가지고요. 자기가 개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보는데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1달러짜리 넣고요. 거기에 USB 넣고요. 한국에 드라마 넣고요. 한국에 음악 넣고요. 이러면서 그냥 그것만 넣어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막고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갈 때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이 너무 고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죠. 결국 이 헤롯 왕은 죽습니다. 그가 22절과 23절만 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죄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결국 그 배에서 이게 이제 급성 장폐색증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배에서 그 배에 있는 회충 있죠.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그 결과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오히려 박해하고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베드로를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더라. 내가 흥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더라. 이사야 40장 8절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구가 핵으로 완전히 가루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내 입술의 이 입의 고백과 이 선포를 통하여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기도 제단으로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끄집어내어가지고 내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이 이게 그냥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창조의 원래 그림이라고요. 시편 119편 119절에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 그들이 흥왕하고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노동을 과하게 하고 감독자를 세워서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이제는 제가 거기 가면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기도재단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더라고요. 아예 처음 가봤는데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어떻게 외쳐져야 되는지가 퍼져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원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책이요, 2009년도에 한국 오셔서 강의한 걸 녹취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내용이 왜 안 퍼졌을까? 제가 출판을 하게 된 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은 퍼뜨려야 되겠는데, 어느 출판사가 이걸 내겠냐고. 우리가 내자. 보혈 기도도요, 안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안 퍼진가 그래서 그때 8년 동안 초청했던 그 단체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것 좀 퍼뜨리도록 어떻게 좀 해보십시다. 유튜브에 올리든지 책을 내든지 그쪽에서. 그쪽에서 못하겠거든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하라 그러든지. 둘 다 못하겠대. 다른 단체에 주지도 못하겠고 우리 단체에서 와서 강의했으니까 우리 단체에만 있어야 되고 외부로 유출 안 하는 게 자기의 법이고 그러니 이건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당신네 단체의 법은 그거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못하겠대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올리세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길을 알려.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확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혈기도 한국교회 그래서 퍼진 거예요. 작년부터 오신 게 아니고 2007년, 8년부터 계속 와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컨트리스러운, 시골스러운 이런 게서 얘기되니까 이게 뭐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정말 저희들에게 피로 값주시고 산 그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왜 이렇게 무슨 보혈기도에 제사장기도에 기도재단에 뭐가 이렇게 많냐 이러지 마시고 그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이 말씀대로 되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흥황하여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오고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내일 1박 2일 저희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1박으로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했어요. 1년 동안 한 걸 좀. 쭉 적다 보니까요. 20개 도시예요. 너무 많아서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7개, 6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걸 딱 정리해갖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 딱 보여줬더니 목사님 딱 한 얘기가 뭐냐면 딱 보면서 맞네요가 아니고 전라도만 하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면 이제 전국에 퍼져가네. 진짜 퍼져가네요? 놀랍네요. 이게 아니고 다 퍼져가야 되는데 왜 전라도는 없죠? 전라도하고 제주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들이 안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국에 퍼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제 확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시죠. 정말 저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 있지 아니하고 유명한 사람 있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있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전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 딱 1년 지나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와 전국 금방 네트워크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뒷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했다가 뒷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늘 뒷감당의 계산을 하면서 조심조심 하는데 그냥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 사람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그림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풀어지고 일어나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데이비드 형 사무실 딱 갔더니 20개 도시를 딱 연결해서 지도에다가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20개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20개 도시가 네트워크 됐잖아요. 똑같네. 20개.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를 거기는 영어를 썼더라고요. 영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라이트하우스. 라이트. 발음이 안 좋아서. 빛을 비치는 집이라는 거. 라이트하우스. 생명의 빛을 비치는 집. 저희는 등대교회 이렇게 우리가 약간 촌스러워요. 우리는 등대교회예요. 근데 라이트하우스가 그거잖아요. 빛을 비치는 집이니까 등대잖아요. 거기는 주로 이제 젊고 이러신 분들이 주로 많고 우리는 이제 연세 있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같아요.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은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너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읽는 책을 봤더니 저희가 보는 책이랑 너무 또 비슷해. 갑자기 무슨 가족 만난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 형제가 아직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아서, 사역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막 제 마음 속에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데, 잠재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대신 제가 도와주신 몇 분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제 차원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내일 일방 모임에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와서 이야기하고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목사님, 진행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일 한 명 더 그냥 하루 왔다 갈 건데, 한 명 더 올 거라고 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누가 오니? 아니 밝힐 수 없는데 그냥 그 데이비드 차이 형제라고 그랬더니 그 암흑가의 대부 같은 얼굴 없는 강의할 때 얼굴 안 보내잖아요. 워낙 프리메이슨과 이쪽에서 공격이 워낙 강하니까 안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방송국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서 계속 퍼져가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으키신다고요. 이게 다 무엇이에요? 오로지 교회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도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 정도에 머무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서게 된다고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나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혹시 제가 감옥 가는 일은 아니겠죠? 무기 잘리는 건 아니겠죠? 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 어떠한 일로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초대 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죠. 놀랍게도 아데프 박사님의 늘 대안은 뭐냐면 초대 교회를 다시 연구해서 초대 교회 같은 그 방법과 그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답이죠. 저희가 초대 교회 같이 다시 하늘을 열고 그 닫힌 하늘을 열고 박해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300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 박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를 자기 평생에 못 보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카타곰의 땅굴 속에서라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펼쳐갈 때 거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모두를 여러분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경험하자고요. 경험하자고요. 그냥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맛보아서 이야기하자고요. 경험해서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방법을 모르십니까? 기도재단의 방법을 모르십니까? 제사장 기도의 방법을 모르십니까? 얼마든지 가르쳐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송한 얘기인데 절 다니듯이 교회 다니시기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을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등록했다라는 것 나는 뭐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기득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교회 봉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뭐 교회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 직장 가운데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 임하고 그것은 누가 특정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산바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바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섭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러니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섭니다. 기도하십시다.